안녕하세요. 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찬 강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중학교 2학년 세계사의 4대 문명 파트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4대 문명 속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그리고 인도 문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문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네 가지 문명을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 4대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리고 이집트 문명을 비교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주제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특징을 복잡하지만 최대한 쉽게 스토리텔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60진법을 쓰고요, 둘 중에 하나는 10진법을 씁니다. 또 하나, 둘 중에 한 문명은 태양력을 사용하고요, 둘 중에 하나는 태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둘 중에 하나는 현세적인 세계관이고요, 둘 중에 하나는 내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먼저 이집트 문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으로 치면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이 북아프리카에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사막이 있는데 이 거대한 사막이 바로 사하라 사막입니다. 이 사하라 사막은 폐쇄적인 지형이기 때문에 외적의 침략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정답은 나왔죠. 이집트 문명은 폐쇄적인 지형으로 예로부터 외적의 침략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외적의 침략이 적었다, 이 적었다의 사실에 집중하셔야 돼요. 적었다는 것은 앞으로 나올 숫자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정답은 60진법과 10진법인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60진법일까요? 이집트 문명이 10진법일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이집트 문명은 외적의 침략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숫자가 작은 10진법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이집트 문명에서는 그들이 믿고 있던 주된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이 태양신을 이집트인들은 한 글자로 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집트 문명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했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집트 문명이 태양력을 사용한 거예요. 한 가지 추가드릴 말씀은 이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파라오가 되겠습니다. 아, 이제 이 파라오의 의미를 태양신과 관련돼서 알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어때요? 기억하기가 편하죠?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들어갈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집트 문명과는 정반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금으로 치면 서아시아 지역입니다. 이 서아시아 지역은 위쪽으로는 유럽이 있고요, 아래쪽은 인도가 있고요, 사방 곳곳에 개방적인 지형으로 인해 외적의 침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느낌 오시죠? 외적의 침략이 많았다는 것 자체가 숫자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렇죠? 숫자가 커야 돼요. 그러면 안 봐도 뻔한 거예요. 이제부터 외우지 마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10진법일까요? 60진법일까요? 60진법이죠?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태양력일까요? 태음력일까요? 이미 이집트 문명이 태양력이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자동적으로 태음력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어려운 개념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 마쳐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현세적과 내세적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현세적은 바로 현실 세계를 중요시하는 성격을 우린 현세적이라고 해요. 반면에 사후 세계를 중요시하는 성격을 우린 이른바 내세적이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언제 어디서 자기가 죽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세계는커녕 있는 그대로의 현실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절대로 내세적인 성격이 아니라 현세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고요. 반면에 이집트인들은 외적의 침략이 적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 대한 동경심과 그리고 호기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 현세적이 아니라 내세적인 세계관을 가졌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이집트 문명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비교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닥치는 대로 암기하는 것보다는 스토리텔링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중에서 공부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혹은 질문할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